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작곡가 안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회를 맡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작곡가란 말보다 사회자 안현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뻔했습니다. 네, 오늘 요즘에 아직까지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찬 공기가 느껴지는 초봄인데요. 이런 찬 공기를 가르면서 오늘 우리 가진악회 창단 연주회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주회는 가진악회의 창단 연주회로서 전통이 가지고 있는 음악 미감을 현대에 맞게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러한 음악을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보고자 전통을 연구하고 연주하는 단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강영근 교수님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시면서 또 연주자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통 새로이 쓰다라는 부제를 가지고 모두 다섯 곡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새악 대치타입니다.
기존 대치타의 위엄 있고 또 장대한 그런 음악을 오늘은 실내 합주 음악으로 연주자들이 자유롭게 구성하여서 또 연주를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단표정입니다. 영산회상의 관악 영산회상을 표정만방지곡이라고 하죠. 이 표정만방지곡이 가지고 있는 표준을 세워 발음을 널리 떨치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곡을 관악기들의 꿋꿋하고 장대한 선율로 되어 있는데요. 원곡은 40분이 넘는 곡이지만 오늘은 대금 피리 해금으로 구성하여서 12분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전통과 새로움의 차이점과 닮음을 느끼시면서 들으신다면 좋은 감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깊은 아주 그 반가운 연주자분들과 함께 우리 박수와 함께 또 우리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네, 호방한 관악기 선율 위주의 단표정 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현악기 가야금과 거문고 그리고 거기에 해금이 얹어지는 새로운 산조입니다. 이 세 번째 곡의 제목은 허튼 가락인데요. 이 허튼 가락은 2011년도 전주 세계 소리축제 요청에 의해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님께서 새로 구성하고 작곡한 새로운 스타일의 산조입니다. 이 새로운 스타일의 가야금 산조에 오늘 연주회를 위해서 거문고와 해금을 얹었는데요. 특히 이 곡을 연주를 하고 연구를 하는 동안 연주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전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의 가야금과 가야금 그 선율이나 산조와는 좀 다르게 청배장단이라든지 청보이장 그리고 변형된 엄머리 등 장단을 통해서 그리고 조나 청이 자주 바뀌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아주 경쾌한 산조가 짜여져 있는데요. 이 가야금 산조에다가 거문고와 해금을 얻는 동안에 거문고 산조의 경우도 거문고 독주를 한다거나 산조 합주의 경우에 많은 음역, 넓은 음역을 넘나드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이번 연주에서는 앙상블을 위주로 서로 짜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동안에 거문고는 저음 위주로 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해금 역시도 가야금 산조의 선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산조의 선율을 따라서 만들어가면서 구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들으시는 이 산조합주, 가야금, 거문고, 해금의 산조합주, 허튼 가락을 들으시면 아마 경쾌한 또 우조와 경조가 들어있어서 기존 산조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도 받으실 듯 합니다. 자, 우려와 같은 박수로 산조합주 들으시겠습니다.
Thank you.
아주 경쾌하고도 밝고 또 아리따운 산조 합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연주를 연습을 하시면서 저희 또 음악을 들으면서 이 산조 합주가 이번 연주회에 꽂히지 않을까, 꽃과 같은 그런 그 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연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묵직한 거문고의 선율과 그리고 거문고 음색 그리고 음역을 넓게 넘나드는 해금 소리와 또 색다른 선율과 그런 장단에 얹어진 가야금 선율이 그 새 연주가, 새 악기가 합해지면서 또 정말 색다른 그런 그 산조 합주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 연주자분들이 서로 구성을 새로 하고 그리고 연주를 짜시면서 고민을 해서 전통을 새로이 만든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두 작품은 작곡가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인 지리산가는 작곡가 송희승님께서 작곡을 하셨는데요. 고려사 악지에 실린 지리산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도음악어법과 사도음향공간모드기법을 사용하여서 현대적이고도 전통적인 부분을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1악장은 지리산의 평화로움, 2악장은 구례현의 한 여인, 3악장은 여인의 맹세, 이렇게 3악장으로, 총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주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곡은 신여밀락 환상곡이라는 곡인데요. 여밀락의 의미 역시도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그런 뜻인데요. 오늘의 연주가 여러분과 함께 또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그런 연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여밀락의 웅장하고도 박력 있는 당악 스타일의 여밀락과 화려하고도 기품 있는 향악 스타일의 여밀락의 특징과 선율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또 현대적이고도 자유로운 진행을 통해서 환상곡적인 부분을 나타내었다고 하는데요.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여밀락 의미처럼 오늘 가진악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또 함께 나누는 끝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리산가와 함께 신여밀락 환상곡을 이어서 들으시겠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연주에는 피리에는 강영근, 대금의 안성우, 18연금과 양금의 이지영, 거문고의 유영주, 해금의 김성아, 그리고 모든 연주의 반주를 맡아주신 장구의 강호중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